이놈 성격이 원래 그래요. 지랄 발광을 하지 못해갖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지한테 유리한 말만. 그리고 고소고발권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래. 그리고 자기는 고소고발을 마치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아가리를 놀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막 옆에 있으면 이 옥세기를 다 털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뻔뻔해, 저렇게 뻔뻔합니까? 일단 보십시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충돌이 빚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민전 최고, 서범수가 또 옆에서 거들던데 사무총장이라는 새끼, 넌 아가리 다치고 있어 이 새끼야. 모르긴 뭘 몰라. 기사까지 나왔는데, 야 봐봐, 여봐, 유튜버들도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거 말고도 다른 기사 내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고발 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임마 법률자문위원장 한동훈이 따까리, 주진우라는 놈이 새끼 협박질 얼마나 많이 했어. 하루 시간 줄 테니까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근데 고발에 대해서 뭐 금시초문이다? 이 개X 나가리 확 찢어놔야지. 지금이라 늦지 않아 새끼야. 한동훈이 고소해 이 새끼야. 한동훈과 친윤계로 불리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김민전 최고가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중요한 건 이거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에서 한동훈이 가발, 73년생 가발 쓴 대머리 독수리 한동훈의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그 기사를 본 거야. 야, 여기도 있잖아. 뒤져봐.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주진우가 임마 고발한다고 몇번 협박질 했을 새끼야. 그래서 내가 난 그렇게 시정 못해 새끼야 고발해 그랬잖아. 어떻게 한동훈이나 걔는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합니까? 자기는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고소고발을 한 것도 안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새끼가 기자들 인터뷰하는데 아가리를 귀에까지 연결을 시켜야지 확 찢어갖고. 아무튼 김민정 의원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한동훈 사퇴 이러면은 고발당해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국민의힘 당이에요. 자, 그러면서 김민전 최고가 제게도 사퇴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같이 좀 고발해 주세요. 약간 비아냥대면서 최고위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끈한 거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 그런 발언을 해라. 이거 봐, 이거 나오잖아. 갑자기 이렇게 발끈해 갖고 마이크를 딱 키더만 김민전 최고의 발언 시간인데 마이크를 딱 키더니 김민전 최고한테 발언하실 때, 발언하실 때도 아니야, 발언할 때 예의도 없어 이 새끼는.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 야, 이 새끼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아 이 새끼야. 유튜브 고발한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너이 새끼야, 맨날 실시간으로 댓글 지우는 새끼가 유튜브들이 무슨 발언을 하고 무슨 방송하는지 실시간으로 보는 새끼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야, 니 치고 다음 게시판 치고 주진우 이름만 쳐도 유튜버 고발 예고 이런 거 쳐봐 이 새끼야. 수두룩 빽빽 개 새끼야. 니네들이 고발한다고 협박질한 게이 아주 웃긴 새끼들이 아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김민전 최고는. 아니 자기가 지어서 한 허위 사실도 아니고 기사에 며칠 전부터, 며칠 전이 뭐야, 거의 뭐한 일주일 전부터 이 주진우라는 놈이 뭐라 그랬어요. 1차적으로 하루 기회를 줄 테니까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기사가 쭉 나왔어요. 여러분들 방송됐잖아. 안 지웠어. 고발해 이 새끼야. 고소하라고 최태원이처럼 이 새끼야. 최태원이는 당당하게 종로서에만 빵식이 고소했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지 괴롭혔다고. 나는 지금 법적으로 다툴 거고 너 같은 경우는 이 새끼야. 여기 당원 게시판에도 나오잖아.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73년 대머리 독수리 네가 아니라면 야,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드셨지. 네가 다 조작했다고 썼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 네가 아니라면 다른 7명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 새끼야, 네가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여지까지 보수 200여 명을 다 조작해서 감옥 넣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조작해서 감옥을 쳐놓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잖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주범이 아니네. 니놈이 주범이네. 그러면 너 니놈 성격이 새끼야? 너보고 새끼가 조작했다고 당원 게시판에 써놨는데 그거를 발본색원에 갖고 구속 못 시키냐 이 새끼야? 니 같은 놈이 뭐? 저는 유명하니까 일일이 제가 저를 비판한다고 해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소고발? 한 번도 안한 것처럼 이 개.
놈이. 니가 새끼야 고소 고발을 안 했어 이 새끼야? 지 수틀님은 남 시켜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새끼가? 니가 손가락 있고 눈구녕 있으면 니가 쳐서 한번 니가 고소 고발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봐 이 새끼야. 그리고 엄연히 니하고 지금 얘네들이 내가 어저께 새벽에도 열받아갖고 일 끝나고 와서 방송했지만요. 내가 지금 그 기사를 못 찾았어요. 근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요. 한마디로 국민의힘당이 헌법재판소야. 국민의힘당이 법원이고 판사고 검사고 경찰 수사기관이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한동훈이 안 했다고 딱 규정을 한 팩트로 규정한 게 뭐냐면 73년생 한동훈은 없었대. 뭘로? 그리고 무슨 90몇 년생? 76년생? 이거는 어떻게 찾은 거야? 그렇게 너네들 당원 그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그렇게 중시하는 애들이 아무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동훈이 아니라는 거야. 그 근거는 뭐냐? 국민의힘당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마디만 하면 고발하겠다라고 니네들이 협박질한 새끼가 누군데? 너하고 주진우잖아 이 새끼야. 서범수 플러스. 서범수는 모른대요. 그렇게 똥구멍 주름 개수를 몇 개인지 할 때 기가. 아니 여러분 국민의힘당이 헌법기관입니까? 국민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지들끼리 꽁짝꽁짝 해갖고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73년생 우리 수정님 대머리 독수리 한동훈이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근거로 이야. 지들이 법원이고 판사고 경찰이고 검사야. 얘네 법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굽니까? 추진우! 한동훈이 빨아짓기는 서울대학교 두 살 후배 검사 출신. 지네들이 헌법이야. 지네들이 법이고 지네들끼리 꽁짝꽁짝 해갖고 결과 나왔으니까 아리 다쳐. 고발할 거야. 그래갖고 금시초문이네 개새끼가.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야 이새끼야. 남들은 조금 세게 해서 너를 사퇴하겠다? 구속시키겠다? 빵시기는 너를 사형시키겠다 이새끼야. 이 조작법 이새끼야. 깨달은 왜 고소 못하는 줄 아세요? 고발이라도 해봐. 너는 바로 나는 기자회견 열어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작범으로 이슈를 시켜버려. 공론화를 시켜버려. 새끼야. 넌 사형이 새끼야. 무슨 사태고 구속이니 소리 아니야. 넌 사형이지. 이놈이 오늘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김미전 최고한테 한방 두들겨 맞고 나와가지고 너 이 새끼 허위사실 유포한 거지. 기사에 다 나왔는데 금시초문이다. 뭘 몰라 이 새끼야. 국민들을 무롱하고 호도하는 거죠. 지가 뭐 일반인도 고소하고 그지랄 뭐 껄삐 타면 고소하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소 안 했나 보지? 홍준표 대구시장만? 무서워서 그런가? 검사 한참 선배라서 그런가? 홍준표 대구시장 예를 들면서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를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소한 거 보셨습니까? 왜 안 한 것만 얘기를 하냐 이 새끼야. 왜 안 한 것만 예시를 들어. 네 한 걸 새끼야 여기다 쳐봐봐. 야,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으면 오늘 아무튼 이 개 같은 표정으로 떨면서 광분해갖고 진짜 무슨 똥 오줌 마려운 이 똥개 새끼 마냥 거리면서 그냥 몸둘바를 모르고 뱅글뱅글 뱅글 돌면서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기자회견도 아니지 기자 뭐 질의 답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하는데 역력히 보이던데 완전 광분을 했더만 지한테 유리한 얘기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본질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당원 게시판 그래 다 좋아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네가 네 마누라 우리 가족이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봐 장인찬이처럼. 그리고 장해찬이를 고소해봐 임마. 고발 말고 니네 팀원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간단한 거야. 그리고 이 새끼가 자꾸 이재명 선거 지금 시기가 중차대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슈가 덮일까봐 자기가 껌껌이 대응을 안 했다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이재명이 이슈를 덮은 새끼야 너 아니야. 네가 공작 펼치는 거 아니야. 너 이재명하고 새끼 한 시간 독대한 거 왜 비공개 처리하고 왜 공개를 못해 이 새끼야. 내가 뭐라 그랬어. 범죄자 두 새끼가 앉아갖고 무슨 민생을 챙기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두 새끼가 앉아가지고 공개를 해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법거리를 했는지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똥 오줌 못 가리고 당원 게시판으로 보수 우파들이 난리가 나니까 어? 나는 어디고 누구지 나는? 어이씨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이재명에게 생중계권 한마디 했다가 바로 날아오는 게 뭐야? 이게 안 되겠네? 왜 거짓말 쳐? 한동훈 특검 얘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밀실에서 이재명하고 무슨 약속을 하지 않고서야 아니 내가 맨날 얘기해 여러분하고 나 약속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다 말고 아, 여러분 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러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빵식이 갑자기 무슨 약속 그럴 거 아니에요. 하긴 이재명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지금 봐봐 이놈이 이슈를 덮기 싫어서 자기가 껌껌이 대응을 안 했다는데 대응할 필요가 뭐 있어 새끼야. 우리 집구석에 안 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얘기도 못하잖아 이 새끼야. 핸드폰 인증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헛소리라고 자빠졌어. 누가 껌껌이 대응하래? 입증만 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5분이 걸려 10분이 걸려 이 새끼야. 지가 이걸 키워놓고
한마디로 이재명 딱 시기를 보세요. 김혜경이 150만원 맞았을 때 그 언저리부터 이놈이 당원 게시판을 계속 이렇게 이슈를 키워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가 이재명에게 몰빵을 해서 사퇴 욕을 하고 집회를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을 4분 5열 당원 게시판으로 찢어놨던 놈이 누굽니까? 요 새끼예요, 요 새끼. 요 새끼가 다 정치 브로커 짓거리를 한 거예요. 다 이재명 도원 짓거리라고.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입증하기 쉬운 건데도 아니 그 장해찬 말부터 그 여섯 마디는 못하냐? 우리 가족이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또는 내가 안 했다라고 네가 직접 얘기를 해. 그리고 네가 입증을 하면 되잖아. 핸드폰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네 성격에 이 새끼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갖다 그렇게 음해하고 아까 특히 네가 박근혜 대통령 조작범이라고 딱 암시하는 글을 썼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술만 먹었지 다 네가 조작했다고. 그럼 네가 아니라면 또 다른 7명의 한동훈이 그런 짓거리 했다면 네가 가만히 있을 새끼냐? 당연히 벌써 고소해갖고 새끼가 그 짓을 했겠지. 그 이놈이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하면서 이렇게 지금 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2주를 넘게 버티고 있어 이거 갖다가. 여기 보시면 이게 다 한동훈이 쓴 거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동훈. 포괄적으로 봤을 때 8인의 한동훈인데 얘네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73년생 대머리 독수리 한동훈이 아니라고만 지들끼리 그냥 지들이 법원이야.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 다 고발할 거야. 그런 하잖아요. 근데 여기 쭉 논리적으로 해석해보면요. 일반 그 당원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알 수도 없는 부분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 총선 때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기사도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비공개로 비례대표 신청했다라는 기사는 어디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런 걸 한동훈이가 썼단 말이야. 이놈이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자 보십시오. 명령질까지 해요. 100% 당원 단일 지도 체제하십시오. 명령입니다. 아니 일반 당원이 명령질 합니까? 명령을 어떻게 이게 당원 게시판인데 한동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 조작범입니다 라고 하는 거 70번 보시면 이게 지가 아닌 다른 한동훈이라면 이놈이 가만히 있을 놈이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박자 맞고 해도 오줌을 질질 싸는 새끼가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 했다. 윤석열은 술만 먹었다. 그럼 네가 조작 다 한 거지 새끼야. 네가 가만히 있을 새끼야? 아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게 많아요. 이게 일반 당원이 쓸 수 없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과 뭐 영부인을 비판했다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 비판하는 거 나도 감수하는데 그거 못한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비본질이야. 여러분들 갖고 노는 개수작인 거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게 이 73년생 옵다만 닥털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예?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